네, 오늘도 세 가지 기업과 한 가지 업종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증시가 참 대응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공식대로 가고 있다라는 것은 뚜렷합니다. 성장주들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요. 금리 수혜주들은 또다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대표적인 수혜주입니다. 보험주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리 인상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과 함께 보험료가 인상된다라는 격포제를 맞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손보험 보험료가 평균 14% 오르면서 순이익이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신한금융투자 측에서는요, 올해의 탑픽 종목으로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를 꼽기도 했습니다. 이번 요율 인상이 과거에 비해서도 상당히 공격적인 점에 주목을 해야 한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증시에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고 일단 방어주로서의 매력이 굉장히 높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일단 많은 전문가들은 3월의 금리 인상 전까지 보험주를 봐야 한다라는 이 커멘트들을 내놓고 있으니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 블루입니다. IP와 메타버스의 결합은 기회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일단 미스터 블루는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웹툰과 이 소설의 컨텐츠 플랫폼 기업입니다. 일단 이 미스터 블루에겐 아주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국내 무협 4대 천왕 작품 작가의 사후 70년까지 IP를 확보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일단 무협 IP를 기반으로 해서 플레이투원 시장에 뛰어들면은 결과는 고무적일 것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자체 플랫폼도 좋지만은 대형 플랫폼인 카카오 나 네이버를 통해서 이 메타버스를 추가한다면 이용자가 많아질 것이다라는 장밋빛 전망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뉴스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기업은 하이브입니다. 또 최근 증시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실적일 것 같은데 4분기에 역대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된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4분기에 BTS 콘서트가 있었죠. 방탄소년단 콘서트로 4분기 영업이익이 현재 761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했을 때 무려 37% 넘게 성장한 수치이기도 한데요. 2022년에는 IP와 플랫폼 확장의 해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많은 증권사에서는 현재 이 하이브가 내놓을 NFT에 관련된 리포트를 열어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타버스와 결합한다면 다시 한번 하이브의 주가가 탄력을 받을 것이다라는 평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꾸준히 실적뿐만이 아니라 메타버스와 NFT 관련 뉴스까지 꼼꼼하게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기업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인데요. 금감원 측에서 오스템 임플란트의 회계 감리를 검토하겠다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재무제표 공시 또는 수정을 보고 판단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중대 사안이면은 감리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일단 최대 주주 측에서는 횡령액 중에서 1,500억 원 정도를 회수가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거래소에 현재 전달한 상태라고 합니다. 일단 3월 감사 보고서가 나오는 과정에 대해서도 검토를 할 텐데 일단은 금감원이 개입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라는 평가들 나오고 있습니다. 주주분들은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업들의 주가 흐름 만나보고 왔습니다.